지역 위주로 또 이 팬들과 저희를 또 놀라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지 그것은 미야타 카즈유키에게 열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야, 야마모토 키드 노리우미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앞설 것이 틀림없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스트레이트성으로 안면에 들어가는 타격으로 경기를 많이 끝내왔는데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는 복부 쪽에 계속적인 타격을 주는 경기가 끝내버렸습니다. 야마모토 키드 이게 웬일입니까? 경기 공 울리자마자 경기를 마음을 짓는 야마모토 키드. 아, 이거는 일본 종합격투기 역사상 최단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그냥 1초죠. 1초에서 2초 정도 네. 걸렸을 것 같습니다. 공 올리고 날아서 그대로 무릎을 겨 플라이드 킥. 아, 그게...